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평소에 젖병으로 잘 먹던 아기가 어느 날부턴가 젖병을 혀로 밀어내고 젖병을 싫어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엄마들 많이 걱정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이지 하면서요. 그래서 젖병을 아기가 왜 거부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서 미연에 방지해보고 또 젖병을 이미 거부를 시작한 아기들에게는 어떻게 젖병 거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바른 젖병 수유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누워서 이렇게 잘 젖병을 먹던 아기들도요, 좀 크기 시작하면 이 자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저는요, 좀 아기를 세워서 먹이는 거를 좀 권합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아기를 이렇게 앉히고, 네. 마치 우리 제가 알려드렸던 3번 트름 자세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아기가 엄마한테 밀착한 상태로 이렇게 완전히 상체가 세워져 있는 상태로 먹여주세요. 그리고 아기의 고개가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 젖병으로 이렇게 먹이면 됩니다. 네, 요 자세는요. 먹인 직후에 젖병을 딱 내려놓고 아기를 이렇게 해서 바로 트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트름시켜도 되고요. 네, 먹는 동안에 공기가 뱃속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기가 상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다 올라와서 트름을 더 빨리 할수 있는 자세이고요. 먹는 동안에 역류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먹는 동안에 다 내려가서 중육방으로 내려가니까요. 아기가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젖병으로 먹일 때 양이 많을 때는 이 각도가 편한데요. 이제 꼭지 끝에 이제 찰랑찰랑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요. 함께 엄마가 이렇게 기울여 주셔서 아기가 약간 그때는 조금 누워서 먹어서 끝까지 공기를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기가 젖병을 거부하는 원인을 미연에 안다면 네,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기가 왜 젖병을 거부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줄 수 있겠죠. 젖병 거부의 원인은요. 총 5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온도예요. 아주 가벼운 원인이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 아기가 더운 것을 너무 싫어할 때는요, 젖병에 그 담는 분유나 모유의 온도를 너무 뜨거운 온도로 주지 마세요. 분유 포트가 약 40도로 되어 있는데 40도도 싫어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체온 정도로 낮춰주시면 아기가 잘 먹을 거예요. 36도에서 38도 그 사이가 아기한테 좀 적당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뜨거운 것을 잘 먹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40도 정도로 타주셔도 무방한데요. 네, 우리 아기는 젖병만 먹고 나면 땀을 뻘뻘 흘리고 답답해하고 한다면 온도를 좀 낮춰보시는 것이 하나의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식이에요. 엄마는 아기가 젖을 짧게 빨았기 때문에 아기가 먹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젖병에 많이 담아서 끝까지 먹이려고 애기랑 씨름하다 보면은 아기가 매우 어린 때는요, 생후 몇주 안에는 엄마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근데 먹고 나면 항상 배가 불편하거나 속이 불편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자꾸만 안 먹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의 뭐 젖빠는 시간, 먹는 양, 이런 것보다도 먼저 몸무게의 성장을 체크해서 우리 아기가 잘 컸네. 그러면 내가 좀 과식했나? 너무 많이 컸네. 분유를 내가 너무 많이 먹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아기한테 아기가 과식하지 않도록 엄마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네, 아기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먹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장 급등기 때는 아기들이 잘 먹어요. 하지만 성장 정체기에는 조금 덜 먹고 많이 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기가 정량을 먹지 않았다고 아기는 먹기 싫다고 고개를 흔들고 우는데 엄마가 아니야,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어!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먹이면 아기는 강제로 어떻게든 먹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아이의 뇌가 성숙한 뇌로 딱 성장한 순간 엄마 나 강제로 먹였지?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딱 이러면서 딱 고개 돌려버려요. 그래서 엄마들 너무 강제로 먹이지 마시고요. 아기가 싫다고 할 때는 울리면서 먹이지 마세요. 우는 입에 젖병 막 꽂지 마세요. 아기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데 조금 커서 한 50일, 60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되잖아요. 엄마가 강제로 한 거는요. 딱 승질부리면서 안 해버려요. 네. 그래서 아기한테 언제나 기분을 배려하면서 너가 싫어. 알았어. 엄마가. 그러면 이따가 먹여줄게. 그래서 딱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젖꼭지 끝이 찢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간혹 젖병 거부 때문에 저한테 코칭을 신청해서 제가 집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젖꼭지. 젖꼭지 다 꺼내봐요. 이러고서는 제가 네, 자외선 수돗기 앞에서 젖꼭지를요, 이렇게 등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서 젖꼭지 끝을 봐요. 젖꼭지 끝에 이렇게 구멍이 탁나 있잖아요. 이제 모유나 분유가 흘러나오라고. 그러면 그 끝에 딱 이렇게 동그란 게딱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 옆에 빗금이 살짝 탁 쳐져 있다. 그럼 그 찢어진 거예요. 그럼 그 빗금이요, 내가 이게 자세히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봐야 보여요. 그러면 딱 보고 빗금이 있다. 그럼 그건 다 버리세요. 네. 아기가 먹을 때 엄마 딱 신호가 있어요. 평소에는 꼴딱꼴딱 잘 먹던 아기가 갑자기 콕콕 이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젖꼭지 끝이 찢어졌나 엄마가 대본에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그걸로 내내 먹다가 먹는 게 힘들고 콸콸 나와서 살에 걸리고 기침하니까 거부하게 되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요. 딱 먹였는데 아기가 갑자기 평소랑 먹는 소리가 틀리게 막 너무 꾹꾹꾹 삼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뺍니다. 아기가 살에 걸리기 전에 바로 빼요. 그리고 나서 젖꼭지 틀을 딱 빼서 젖꼭지를 딱 물에 딱 씻어갖고 딱 봐요. 영락없이 빗금이 딱 쳐져 있어요. 왜 생기냐면 젖병을 닦다가 좀 세게 닦 젖꼭지를 닦다가 좀 세게 닦으면 거기에 압력이 가면서 딱 찢어지기도 하고요. 또 열탕 소독을 자주 하고 오래 이렇게 소독을 하고 오래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리콘이니까. 그럴 때는 새 젖꼭지로 빨리 교체해 주시면 아기가 다시 먹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아요. 아기가 뭔가를 거부할 때는요, 이미 며칠 동안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이유. 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젖꼭지 단계를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임의로 올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 아기가 지금 S젖병으로 잘 먹고 있어요. S젖꼭지가 우리 아기가 편하게 잘 먹고 있는데, 3개월에는 M으로 바꾸는 거래. 그러면서 M으로 텅!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아기는 S에 자기가 빠는 이혀 운동에서 빠는 속도와 압력을 잘 맞춰놨는데, 갑자기 M이 나오니까요. 자기가 탁 빨았는데 콱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살에 심하게 탁 걸렸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막 젖병을 막 거부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만나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S로 돌아와야 되겠죠?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요. 아기가 잘 먹는다 그러면 그냥 유지시켜 주셔도 되십니다. 이미 이 시간이 지나고 아기가 이미 젖병을 거부하는 상태라면 엄마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면밀히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생각했던 그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을 우선 없애세요. 없애고 이제 아가야, 엄마가 해결했어. 그러니까 먹어볼래? 하면서 우는 입에다 막 넣으면 아기는 여전히 거부해요. 자, 우는 입에 절대 넣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아기한테 아주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네, 아기가 거부하잖아요. 자, 이미 거부가 너무 심해. 그러면 젖병을 탁 물렸다가 아기가 싫다 그러면 빼세요. 아, 네가 싫으면 안 할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기가요, 기분 좋을 때, 정말 기분 좋고 아주 심각하게 배고프지 않은데 조금 배고플 때요, 젖꼭지를 네, 자, 아기의 입이 이렇게 있는데 젖꼭지를 이렇게, 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혀 운동에도 방해가 되고요, 목젖에도 콱콱 쏘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젖꼭지를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제가 올바른 젖병 물리기에서 알려드렸어요. 젖꼭지를요 입 천장 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아기가 빨대요. 젖꼭지 끝이 쏠때입 천장을 쏴요. 그러면 아기가 살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먹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젖꼭지의 끝에 분유가 조금 남아서 이제 공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아기랑 함께 요렇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젖꼭지가 혀를 누르는 경우 아기가 혀 운동에 방해가 돼서 젖병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고 또 S젖병인데도 너무 콸콸콸 나오게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요렇게 해주시면 아기가 잘 먹게 돼요. 요렇게 혀 운동을 하면서요. 그래서 젖꼭지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기가 거부할 때는요, 거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울려가면서도 먹일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싫다면 빼고, 또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기 기분 좋을 때 도전했다가, 한 아기가 20, 30ml만 빨고 딱 뱉거든? 알았어! 하고 뱉고.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면서 아기한테 엄마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먹어볼까? 싫어? 알았어. 하면서 빼주고, 또 다음에 다시 재도전했을 때, 애가 좀 빨면, 아구, 잘 먹는다. 칭찬해주고, 또 빼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아기한테 천천히 안심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나 원인 제거했어. 난 완벽하게 애기한테 먹일 거야. 하면서 젖병 딱 들고, 심각한 얼굴로, 먹어봐. 아니야, 이제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아기는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또 뭐야? 이러면서 막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편안한 표정과 인자하고 네 즐거운 표정으로 이거 이제 괜찮다 엄마가 원인 해결했어 엄마가 저꼭지지지지 몰랐어 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까 싫어 알았어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지 뭐 하면서 아기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기가 엄마가 나를 배려해 줬네 하면서 안심이 쌓이고 쌓이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젖병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먹습니다 네 엄마 이미 젖병을 거부한 상태에서 극복하게 하는 거는요, 엄마들이 1, 2주의 긴 시간을 가지고 아기한테 다시 한번 극복하고 적응시킨다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다가가세요. 당장 아기의 섭취량이 줄어서 엄마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그 급한 마음과 조급함을 아기한테 절대 들키지 마시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꼭, 네, 아기의 적응이 먼저라는 거, 아기의 극복이 먼저라는 거, 엄마의 표정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고,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가 항상 평온하게 다가가면요, 아기는 반드시 해줄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